안녕하세요. 전녹수입니다. 오늘은 실행착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 명령어들은 동영상 아래 내용란에다가 요약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내리고. 핫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걸 했고 오늘은 실행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행창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일 간단한 거는 윈도 R이거든요. 키보드를 꺼내고요. 윈도 R. 그러면 이제 실행창이 뜨죠.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키로 시작을 누르면 빠른 링크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서 실행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윈도 X 키를 치면 윈도 X 빠른 링크 메뉴가 바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R을 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돋보기에서 그냥 실행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윈도 키 플러스 R 키죠. 그죠? 자, 실행창 예, 들어갈 수 있는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우리가 노랗게 칠해놓은 거는 지난 시간에들 다한 거거든요. 스니핑 툴, 이게 뭐죠? 캡처 도구, 윈도 정보 보기, OSK는 화상 키보드. 이거 한 번씩 해볼까요? 키보드를 꺼내고, 컨트롤 R 해서, 자, 캡처 도구, 보이시죠? 자, 윈도 정보. 그 다음에 OSK. 화상 키보드라고 그랬죠? OSK. 화상 키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그 계산기죠, 뭐, 그죠? CALC.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 단추가 있는 키보드를 쓰거든요? 사양을 말씀드리면 LG 프리미엄 키보드 K1200 오른쪽 상단에 계산기 단추가 있어가지고 계산기 필요할 때탁 눌러서 계산하시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노트패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모장. 메모장. 워드패드와 라이트는 같은 명령인데요. 워드패드로 쳐셔도 되고 라이트도 쳐셔도 워드패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쳐셔도 워드패드가 나온다, 그죠? 그림판도 명령어 두 개요. 피브러시 쳐셔도 되고, MS 페인트 쳐셔도 됩니다. 그림판, 네, 그림판 나오죠. 그 다음에 크롬은 크롬 브라우저일 거고요. 익스플로러는 파일 탐색기가 나타나고요. 도큐먼트는 치시면 도큐먼트 폴더가 나오죠. 문서 폴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치시면 다운로드 폴더가 나오죠. MS 오피스의 중요한 세 가지. MS 오피스 엑셀은 그냥 엑셀 그대로 치시면 돼요. 엑셀은 여기 치시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엑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파워 PNT로 치셔야 돼요. POWERPNT 이렇게 치셔야지 파워포인트가 뜨거든요. 워드는 윈 워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돋보기 호출 명령어도 있거든요. 돋보기, 그죠? 돋보기. 그 다음에 요거는 스티커 메모인데요. 이게 윈도 7에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윈도 10에서는, 단축키가 생겨가지고, 윈도 W 치면 나오거든요. 윈도 W 치면 오른쪽에 스티커 메모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윈도 10에서는 명령어 없고, 다만, 돋보기에서는 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RT. MRT는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중에. MRT. 여기 나타나죠.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 2019년 3월. 그 다음에, 셧다운. 셧다운하면 컴퓨터를 끄는 건데요. 이것도, 이 S나 R 붙이면 S는 완전히 꺼버리는 거고,
요 t 뒤에 있는 거는 초 단위거든요. 그래서 3600 초를 하면 1시간이거든요. 1시간 후에 컴퓨터를 꺼라. 이거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미드를 볼 때, 스르륵 잠이 들 경우, 미리 정해놓고 하면은 1시간만 작동되다 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R 치면은 재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되기 전에 셧다운, 이거 슬래시 해도 되고, 이거 마이너스 해도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슬래시 S, 슬래시 T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T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시간 되기 전에 셧다운, 슬래시 A를 치면은 설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볼륨 믹스가 되고, 컨트롤 제어판. 제어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해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컨트롤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모든 제어판 항목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MD, 이거는 뭐 명령 프롬프트. CMD. 옛날에 우리 도스 시절에 DIR 얘기 많이 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파워쉘이 있는데, 파워쉘을 쉘 스크립트 언어인데요. 이건 좀 고급 사용자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타스크 매니저는 작업 관리자,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거는 뭐 조금 중고급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시스템 구성,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톱 연결, 다이렉트X 진단 도구,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 동영상 밑에 내용란에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실행창인데요. 실행창을 접근하는 방법이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윈도우 R. 자, 여기 명령어를,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를 추가시키고 싶으시면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실행 파일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R에서 그 실행 파일 이름을 치시면 수행이 되는 거죠. 모든 실행창 명령어들은 이 파일 탐색기 바로가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업 표시줄 검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요, 여기 돋보기 명령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